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또 강연을 맡게 된 그 황윤이고요. 그 조선시대 분청사기, 뭐, 요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청사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분청사기나 모른다. 대부분 알고는 계시죠. 왜냐면은 우리가 막 그 학창시절에 고려청자, 조선백자 사이에 분명히 이 분청사기를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분청사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분청사기가 과연 어떤 시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릇이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념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써 분청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책이 바뀌었어요. 일상의 고고학 나 혼자 분청사기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표지가. 나중에 일상의 고고학이라고 치면 제가 쓴 책이 9권 정도 나오거든요. 9권. 근데 그 9권 중에 한 권이 요 일상의 고고학 나 혼자 분청사기 여행. 이런 책입니다. 근데 요 책이 뭐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는데 뭐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중에서 분청사기는 이 분청사기를 좀 설명하는 책이어서 오늘 강연은 분청사기가 주인공이니까 분청사기를 좀 주인공으로 삼은 제 책을 기반으로 이 강연을 꾸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책,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박물관 가가지고 여러 도자기를 보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도자기들은 각각 소장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가상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예예, 이거는 리움이 갖고 있는 거고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이 갖고 있는 거고 이게 호린박물관이 갖고 있고 이건 뭐 개인 소장이고 이거는 일본 국보의 그 이도다원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있긴 한데 한 장면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꾸며봤다. 또 당연히 이제 등장하는 박물관도 리움,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 호린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또 일본의 여러 박물관이 등장하는 책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청하야 백자책, 이 도자기 책, 요 책은 분청사기가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분청사기 부분을 일부러 뺐습니다. 빼고 그냥 단박하게 세계 시장에서 함께 이렇게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백자와 청자 위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요 분청사기는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예, 예. 책 홍보하는 겁니다. 예예, 예.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 뉴욕 크리스티 경매 2018년이에요. 그 크리스티 경매에서 일본 한국 미술품 경매에서 313만 2,500달러, 약 33억 원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이게 그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일본 한국 미술품 이렇게 사이즈를 하나 묶어가지고 타이틀을 묶어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보통 일본 거랑 한국 거랑 같이 경매해요. 한국 거 따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일본 거는 따로 경매도 하긴 하는데 한국 거는 무조건 일본 미술이랑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한국 미술품 중에 이 분청사기가 33억 원. 그래서 역대 분청사기 중에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흥미로운 점은 이 물풀인지 모르겠지만 이 뒷부분에는 마치 추상적인 물풀이 이렇게 등장해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물풀. 그리고 이 앞에는 물고기가 있는데 희한하게 물고기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물고기인지 아니면 산 물고기인데 조공이 엄청 급하게 하다 보니까 대충 기울인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뒤로 있어요. 뒤로. 뒤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해학적이면서도 좀 현실이 좀 아닌 좀 그런 표현법. 그런 게 등장한다 해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죠. 물론 이 맨 처음에 이 가격에 주목을 했습니다. 가격. 33억 원. 33억 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저기 여의도 아파트 가격은 되나요? 하여튼 왜 계속 제가 아파트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가격이 그만한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돈 있으면 아파트 사지 마시고 이런 걸 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는데 그 33억 원에 낙찰된 가격을 우선 봤지만 그 가격 내면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현대적인 감각, 물론 이 사람들은 아마 조선시대 때 도공들이 만들면서 어떤 감각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대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감각 충분히 해학적이면서 즐길 수 있는 감각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 재밌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청사기 표현법에 이상하게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막그목 같은 걸막 긁은 거예요, 표현을. 근데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이분 아시죠? 미국 작가. 이한 점당 1,000억씩 한다는 작가죠. 미국에서 막 올려버렸죠, 가격을. 그래서 1,000억. 와, 1,000억입니다. 아파트 몇 채죠? 이거 있고, 여기, 요거, 요런 거. 액션 페인팅 같지 않아요, 약간? 그래서 요런 느낌. 아, 추상적인 느낌이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앙리 마티스? 이 앙리 마티스. 뭐 후반부 작품이거나 앙리 마티스, 이런 작품들. 약간 추상 개념 미술물이하면서도 야수파에서 추상 이런 느낌 약간 가지고 있죠. 색감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략을 하면서 과감한 표현을 통해서 현대 작가들, 근현대 작가들 못지않는 세련미 있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시대에는 이 작품을 과연 세련이 되게 본 건지 아니면은 빨리빨리 그리 빨리빨리 만들어 하게 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현대 사람들 눈을 볼 때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감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각이. 여보십시오. 이 김환기? 김환기의 이런 회화들. 요즘에 김환기 이런 회화들 얼마까지 올라갔죠? 100억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 미술, 근현대 미술, 고미술까지 합쳐서 제일 비싼 작품이 아직까지는 김환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먼 미래는 이완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김환기, 아직까지는 김환기입니다. 근데 요 점을 막 찍은 요 느낌, 요 느낌이 춘청사기의 요런 느낌. 점을 막 찍어서 표현한 거, 이 도장 같은 거 이런 거 찍어서 표현. 요 기법과도 닮아 있는 거 아닌가? 현대적인 느낌 아니야? 그래서 현대적인데.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같은 뉴욕에서 전시할 때이 분청사기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대요. 왜? 이 초상화는 물론 유럽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꽃을 핀 데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메트로폴리탄. 가보셨어요? 메트로폴리탄 2층에 딱 가보시면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유, 그래요? 서양 미술들이 쫙 나오다가 안쪽 방으로 싹 들어가면 미국 미술이 딱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은 서양 미술을 근본으로 한건 분명하나, 이제 우리의 미술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족보를 딱 보여주고 있거든. 미술 족보, 미술 족보를 박물관 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설득당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꽃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뭐냐?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이 추상화. 그래서 마크 로스코든 잭슨 폴록이든 이런 추상화에 대한 자부심이 미국이 크다. 여기를 통해서 유럽이 만든 추상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완전 추상 개념까지 승격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50년, 60년대에 거쳐가지고 그런 미술품을 만들면서 2차 대전을 어쨌든 승리국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유럽에 종속되어 있는 문화가 아닌 우리 미국의 문화로 고급 문화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추상화로서 보여줄 때 바로 그때 이런 느낌의 분청사기들이 등장을 해서 미국에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직후에 막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때 재미 교포들이 한국 미술품 전시하지 말라고 데모를 하고 막 반발을 했다더라고요. 아이, 저거 꼬장꼬장한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보여주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막 이랬대요. 근데 미국인들은 가가지고 다른 작품들은 다안 보이고 저 분청사기만 대단하다고 봤답니다. 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 몇백 년 전에 조선인들 도궁 속에서 있었네? 이게 재밌다! 이래가지고 분청사기가 그때부터 미국인들의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 뒤에 2011년에는 이 리움에서 홍나리 여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분청사기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걸 대거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때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 소위 뉴욕커들이 방문을 해서 이거 우리 추상화 비슷해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요. 왜냐하면 현대적인 이런 감각, 시대를 초월한 감각으로서 이 도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한국 도예가들이 이 분청사기의 기법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현대 장애가들이 분청사기를 재해석해서 만든 작품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작품들. 집에 이렇게 꽃병이나 화병으로 두면 꽤 괜찮겠죠. 물론 이런 거 실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힘들긴 하지만 실용으로 찻잔 같은 거 있어요. 찻잔. 찻잔 같은 거 있는데 실제 밥 먹고 할때 쓰기는 약간 좀 힘들겠지만 이런 식의 그릇들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런 분청사기 그릇들이
현대 도금들이 많이 재현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급 식당에 가면은 음식점에 뭐 스시나 이런 거 파는데 가면은 이 분청 사기 느낌이 갖고 있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들은. 왜 그럴까? 분청 사기 미감을 오히려 한반도 사람들보다 일본인들이 더 좋아하고 오래 지속을 했거든요. 그 감각은.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도 모방하고 방하는 품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방하는 모방에서 만들어진 이미테이션한 물건들이 일본에서도 꾸준히 제작됐고 근대 시절에 때도 일본인들 도예가 손에서 분청 사기들이 재현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청 사기 미감을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작품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어떤 도예가 전시 가가지고 인터뷰는 아니고 그 도예가랑 한참 얘기를 떠들다 봤어요. 저 가면 전시 작가들이랑 한참 얘기를 떠드는데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이 분청 사기 기법 관심을 가지고 유럽에서도 분청 사기 기법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몇 년 전이면 한 5, 6년 전 얘기 같아요. 지금 갑자기 외교가 절단 나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면 한국인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러시아 절대 가지 마십시오. 러시아. 큰일 납니다. 제 학교 선배가 러시아과 선배가 있었어요. 러시아과. 러시아 유학도 갔다 오시고 갔는데 러시아는 한번 분위기 그 딱 타면은 다 패고 다닌다네. 다 패고 다닌대요. 그래서 무서운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한번 일본이 뭐 잘못 걸린 게 있는데 일본이만 보면 다 패고 다녔대요. 이제 한국인도 모르겠어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를 재해석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한국 도자기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그리고 한국 도자기 대부분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도자기가 있다고 이 분청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백자보다 고려청자보다 분청사기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해외 서양인들까지 다 합쳐서 본다면 네, 개성적이고 이 미감이 좀 독특하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13세기 상남청자 운항문 매병 그리고 14기 상감청자 의류 사운서명 매병입니다. 이 관청에서 썼던 어떤 그릇이긴 한데 이 매병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13세기만 하더라도 깔끔하고 완벽한 디자인을 보여줬던 상감청자가 불과 1세기 정도 뒤가 지나니까 저렇게 퇴화되고 말았어요. 왜 퇴화됐을까? 전란과 전쟁 속에 외적들이 침입하고 북방에서는 홍건적과 몽골이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난리법석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라고 그러죠. 절단이 나니까 이지경까지 몰락하고 만 겁니다. 이런 것도 딱 관청에 올리는 그릇들인데 관청에 올리는 그릇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그릇이 고려청자에서 퇴보를 하고 말았죠. 시대는 아무리 흐른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재수 없는 경우엔 발전하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해버려요. 후진에다가 잘못되면 거꾸로 져서 무너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릇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정릉의 공민왕의 왕비 노국공주의 능호, 노국공주가 사망할 때 축조된 그기에 나온 건데 그때 노국공주면 고려 왕실 최강자의 피를 갖고 있는 핏줄이죠. 물론 노국공주가 뭐 몽골이긴 하지만 그 고려 왕실 내에서 최고급 핏줄입니다. 근데 그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무덤에 필요한 그릇들. 그러니까 무덤 제사 때 들어가는 그릇들이 수준이 이렇게 퇴화됐다는 거예요. 퇴화. 왕족 중에 최강자의 왕족한테도 이 정도 그릇밖에 못 쓸 정도로 퇴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퇴화된 이 그릇 형태에서 분청 사기들이 점차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청 사기가 결국에 고려 청자의 후손이라 볼 수 있거든요. 고려 청자의 그 이렇게 뭐 후손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족보를 본다면 고려 청자의 후손이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릇들을 해서 이제 분청 사기 미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고려 말에 왜구 침입 그리고 뭐 홍건적도 침입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란 속에 여러분 중에 혹시 전란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전란을 경험해 보신 분 많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전란치기 때 엎혀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란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마 전란을 성인으로서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으시겠죠. 근데 전란이 한번 나면 완전 사회의 기반이 꽃 그냥 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거기서 또 올리는데 시간, 자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력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보십시오. 계속 일본 외구들이 와가지고 온 도심을 다 파괴시키는데
여기 이 점들이 왜구들에게 피해를 받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왜구들이 얼마나 살기 편한, 아니, 살기가 아니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이 바닷가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충주 같은 데는 완전히 안쪽인데 여기까지 들어와요. 이거 막 죽이고, 패고, 여자 주시고, 애 죽이고,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온갖 난리죠. 이런데 뭐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뭐 발전해요. 국민왕의 개혁정책은 이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죠. 이뿐만 아니라 위에는 홍건적 예나, 홍건적이 내려와서 개경까지 찍고 가요. 수도가 또 파괴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 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런 침입이 무려 1350년부터 1389년까지 한 세대를 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전란이 계속 이렇게 한 전쟁이 크게 한번 뻥 나도 큰일인데 조금조금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 아주 잔인한 시대. 이때 고려청자가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또 고려청자들이 대부분 이런데 강진이나 이런 바닷가에 위치한 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데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려청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1380년 최무선의 진포해전과 이성계의 황산대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왜구들이 몇만 명으로 한 번에 침입한 적이 있어요. 그 몇만 명이 침입한 배를 최무선이 진포해전이라 해서 여기 진포 쪽, 여기서 화약무기를 통해서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왜구들이 탈출을 못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온갖 노략질하고 난리를 쳐요. 노략질을 할 때 여러 장군들을 대장으로 삼아서 공격을 해가지고 포위를 해서 쫙 메꾼 다음에 여기서 이성계가 남원으로 가가지고 끝장납니다. 이성계가 가가지고 막 화살로 딱 해가지고 유명한 사건 아시죠? 막 아기발도가 막 말 타고 오는데 옆에 퉁두람 보고 이지람 보고 화살 쏴라. 내가 제일 어떻게 쏘겠다. 이거 딱 하니까 투구 날리니까 화살 쏘겠다. 그 만달리는 신기를 보였다는 그 이성계의 그 엄청난 그걸 하면서 이제 황산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두면서 이성계가 어떻게 되지? 이 정치계에서도 주목받는 영웅 중에 영웅으로 올라서요. 그리고 이때 왜구들이 몇만이 한 번에 절단나면서 이제 짜잘한 왜구 침입들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조금씩 침입이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왜구 침입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성계는 초스타가 되고 이후로 얼마 뒤에 뭘 세우느냐?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무선의 진포해전과 이성계의 황산대첩은 고려 말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부각될 수 있는 최고의 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로. 그리고 1389년부터 1419년까지는 3차에 걸쳐서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왜? 이 대마도가 일본인들이 이거 삼국시대부터 그랬어요. 삼국시대부터. 이 규슈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이걸로 싹 옮겨와요. 여기 옮겨가지고 여기서 딱 버티고 있다가 날 좋거나 뭐 하면은 딱 배를 출항합니다. 여기서 배 하면은 여기 부산이나 여기 거제도 보이거든. 딱 보고 날 보고 저기 육지 보이고 배 타고 가면 한나절 가면 가겠다 하면 딱 출발해요. 출발해서 가가지고 열심히 약탈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걸 이제 조선에서도 고려 말에서도 아 그러면은 여기를 장악해 놓으면은 이 아들이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조선과 이성계가 주도로 해가지고 조선 말 그다음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는 이성계 그다음에 누구 이방원 세종 시대 때까지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정벌을 하면서 대마도가 이제 탁 그걸 하죠. 그때 대마도에서 대마도민들이 아 조선 보고 우리 그 조선에 넣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좀 늦는 척 하더니 결국에 또 빠졌어요. 이거 좀 아쉬운 일입니다. 와이 넣어버렸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어차피 이 대마도는 경제의 90%를 한반도에 의존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긴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이 안 가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존하는 곳이면 과감하게 우리 걸로 해가지고 딱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근데 계속 일본이 계속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외치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 10에서 20년 안에 한국에서도 이 대마도 우리 땅 시작할 것 같아요. 이미 창원에서 그 대마도의 날인가 창원이 지금 경상남도 어느 도시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좀 우리도 과감하게 이제 우리 맨날 맞고 살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언제까지 막권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강제로 세뇌당해가지고 우리는 얻어 터져야 돼. 어? 우리는 맞아야 되니까. 이러고 살기가 좀 그렇다고 너무 까불진 말고 막 러시아 보고 막 너희도 별거 딴 데 왜 그러지 뭐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나라가. 근데 뭐 일본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그거 할 필요 있나. 대마도 우리 땅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대마도 관련 책을 다음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마도 우리 땅이라 해가지고 농담이고 여튼 대마도에 근래 대마도도 박물관을 하나 만든 거 아세요? 대마도 박물관? 그 코로나 전에 이미 만들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빨리 만들어서 이 한반도 사람들 놀러 오면 구경시켜 주려고 관광으로 꾸밀려고 했는데 근래 완성됐대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를 타고 대마도를 딱 가가지고 부산에서 이 배 타면 금방입니다. 쾌덕선도 있고 뭐 있어. 배 타고 와요. 저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 사람들은 무조건 대마도 한 번씩은 가보거든요. 재밌어요. 그거. 근데 가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박물관도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박물관 가면은 조선 통신사 관련된 내용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마도 여행 갔을 때 반드시 새로 만들어진 박물관도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있었다. 그리고 1395년 92년 드디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자, 1392년 황산대첩 1380년 이 12년 동안 드디어 국가 최고 위치에 올라간 걸 넘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개국했죠. 개국을 하면서 이 이성계의 조선 전주 이씨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기 전주희 씨 계세요? 전주희 씨? 전주희 씨 계시고. 전주희 씨. 전주희 씨 꽤 많은데, 여기 별로 안 계시네요. 전주희 씨. 그, 김혜김 씨와 김혜김 씨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전주희 씨들이, 그, 전주희 씨의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문과 모두 전주희 씨가 제일 많이 합격한 거 아시죠? 같은 성적이면 웬만하면 전주 씨를 다 뽑아주다 보니까 이 전주 씨들이 굉장히 그때 잘 나가는 시절이었어요. 왕이 전주 씨인데.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저희가 장수왕 씨인데, 우리 장수왕 씨가 이런 나라 하나 세웠으면 우리 황 씨도 아마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주 씨. 그래서 이렇게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한반도 마지막 전제 왕권 국가에 있던 조선이라는 나라죠. 조선. 그리고 고려 말부터 이제 좀 안정화되기 시작해요. 뭐지? 일본의 왜구가 황산대첩 이후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부터 다시 예전에 여러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도자기를 다시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사이 이것도 여러분 아신 거는 이건 분청사기가 아니라 청자예요. 청자. 근데 분청사기는 거의 유사하죠. 결국에 요 청자 개념에서 퇴화된 것들이 다시 약간 탁 치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이는 요 청자가 만들어지고 요 청자에서 이렇게 후손이 바로 뭐다? 분청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청자 상감 어령문 매병이라고 여기 보면 용 얼굴이 해악적으로 웃고 있고 여기 물고기의 용 얼굴을 딱 하고 있습니다.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리움이. 요 작품. 이 작품이 보면은 크지는 않아요. 한 요만해요. 요만한 도자기인데 보면은 굉장히 좀 예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선 기형 자체가 S자 굴곡이 예뻐요. 그리고 뭔가 좀 매서운 느낌이 있고 이 느낌이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쓴 물건은 분명히 아니구나는 느낌이 받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 청색 색감이나 이거는 그 옛날에 고려 청자의 그 아름다운 청빛은 아니죠. 아닌데. 모습이 지니고 있는 그 형태가 이 천태적인 미와 그림이 갖고 있는 격 이런 것들을 볼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고려마에서 조선초 사이에 그릇의 실력이 다시금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청자라는 사실 다시 이해해 주시고 청자.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몽골에 의해 세계를 통합한 무역체계가 등장하고 나서 이 체계가 결국에 붕괴되고 난 시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조선이라는 겁니다. 몽골에 의해 세계를 통합하면서 무역체계가 하면서 이 무역이 막 돌아요. 중국에 있는 여러 상품들, 비단과 도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서역으로 수출되고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양. 이거 저번 옛날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물가가 폭등하고 부익부 비립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의 자본주의와 비스무리한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보면 돼요. 그 시기가 되니까. 자, 쿠빌라이 초반만 하더라도 지폐와 은의 교환 비율을 지켜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지폐. 이게 지폐입니다. 지폐. 지폐. 지폐인데 은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을 때 그 은 정도의 니네들이 은을 이 정도 소장하고 있으니까 지폐는 이 정도까지 낼 수 있다 해서 나온 지폐예요. 이게. 그래서 은과 교환 비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냐? 은으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내가 갖고 와서 지폐 갖고 와서 야 은으로 바꿔갈게. 아, 더 이상 은 없어. 못 주겠어. 그러면 지폐 가격이 어떻게 돼요? 형편없어지는 거죠.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거 어느 시대에 비슷해요? 지금 미국. 금 하다가 때려치고 석유를 했다가 했는데 석유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요 지금 이상한 시대가 갑자기 열리고 있죠.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미국의 위기라는 위기론 이야기들이 많이 실제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그런데 무덤덤한 사람인데 근래 들어서 미국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 화폐 부분에 있어서 미국 달러를 대신하는 이야기들이 도는데 미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과거 같은 위세. 근데 이게 원나라가 이 지경하다 망한 거예요. 은 교환 비율을 못 지켜내면서 이 지폐 따로 놀고 은 따로 노는 시대가 열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은으로 바꿔주고 싶어도 바꿔주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폐창도 수도인 북경에 두고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돈은 필요하지. 뭐 사업은 이뤄야 되지. 땅도 일구어야 되지. 그때마다 자본이 필요하지. 계속 뜯어와야 되잖아요. 뜯어오다 보니까 과도한 팽상 정책, 그리고 몽골인의 과소비로 인해서 원나라에서는 은을 준비금으로 뭐 예치하지 않는 지폐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은이 없는데도 지폐를 남발해요. 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화폐 체계가 결국 붕괴되고 합니다. 이 돈이 아니니까 계속 어떻게 돼? 돈으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들고 가도 이거 던져버려라. 물건 못 바꿔준다. 이런 시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원나라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잘 놀면은 은이든 지폐든 들고 가서 물건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물물교환하겠대요. 물물교환. 어떻게 돼요? 사회 전반적인 이 교류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저기에 저 성 안에는 쌀이 쌓여있는데 이 앞에는 굶어 죽고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 물건을 갖다 주고 물건을 받아오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몽골인들이 엄청난 사치를 부립니다. 맨 예전 초반에 그 몽골인들이 아니에요. 순박하고 말 달리면서 정복하던 몽골인들이 아니라 물론 금, 은 좋아하긴 했지만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엄청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본들은 그 서역인들이 대신 맡아서 돈을 또 굴려줘요. 열심히 굴려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 지경이 되니까 돈이 돈을 만들어서 이들은 자다 깨어나면 돈이 막 생기는데 일반 한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특히 남방 지역에 사는 한족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고 미치고 팔짱 뛰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시대 지금 시대 좀 유사하긴 하죠. 아마 자본주의의 가장 끝까지 가면 아마 이 원나라 제국처럼 어느 순간 망할 수도 있다. 미국이란 나라도 어느 순간에 망한다면 아마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뭐 지금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망합니다. 원나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망할지도 모른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갑자기. 망할 때는 정말 자기들이 모든 게 통제되던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안 돼버립니다. 하나하나가 다 통제가 안 돼버립니다.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나라가 몰락해버리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화폐 정책이 완전 실패하면서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에요. 주원장은 명나라 말기 때 특히 한족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막 맨 처음에는 스님 출신이잖아요. 스님. 집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저기 절에 기탁해가지고 살다가 뭐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도는 이 화폐, 팽창 여기에 엄청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증오. 이걸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굶어 죽고 다 그거 했다는 거야. 저기 엄청난 물자를 쌓아놓고 우리는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지.
이런 시대 또 열면 돼야 돼요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유무역 때려치고 통제된 조공무역으로 간다. 이 조공무역도 우리가 할당한 물량만큼만 이들이 가져가라. 왜? 우리 중국은 필요한 거 외부에서 가져올 게 없다. 전부 생산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다 소비가 가능하니까 니들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와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이 정도만 내주지 니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내주겠다. 이런 시작, 이런 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통제된 무역, 즉 조공무역으로 완전 전환. 자유무역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철저히 관리하고, 물론 주원장치에서 이 종이화폐가 등장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그 활달하게 운영되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폐도 생산을 억제했어요. 오죽하면 동전까지도 생산을 안 할 정도였어요. 동으로 이렇게 만든 동전까지도 생산을 하긴 했는데 덜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상업 발달에 그게 되고, 상업 발달하면 어떻게 돼? 조금만 시간 지나면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지고 무슨 사회 절단 난다 이거야. 이거 절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제왕권 시스템. 황제가 직접 모든 걸 통솔해야지 밑바닥 사람들까지 전부 내 힘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상한 놈들이 껴있으면 이 안에서 이들이 해서 황제를 속여먹는다 이거지. 그게 왜 망했냐? 원나라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야. 원나라가 마지막 황제 하는 거 보십시오. 막 놀고 띵가띵가띵 하면 막 놀다가 밑에 반란하고 뭐 하는데도 뭔지도 모르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절대 명나라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제왕권, 왕이 모든 걸 결제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왕이 민간에서도 내 힘을 완전히 투영을 하겠다는 거야. 중간에 어떤 식자층이나 이게 투영되지 않고 그대로 투영시키겠다. 물론 이거 이념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이상일 중에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실패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주원장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개혁 정책들을 막 들고 와서 사회 전반을 바꿔버려요.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이 옆에 껴있던 우리 조선도 어떻게 돼? 이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도 어떻게? 결국에 조선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명나라랑 비슷하게 자급자족, 그리고 필요한 물품 일부분만 중국에서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이제 국가 간이 정립이 되죠.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뭐 무역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사라져. 그리고 상 쪽에, 그러니까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제압을 합니다. 너희들이 권력 잡는 순간 고려 말 형태가 벌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게 이 자본주의 비스무리했던 어떤 시스템, 뭐 자본주의는 아니겠지만 자본주의 비스무리했던 어떤 시스템, 원말 시스템에서 너무나 학을 띠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이라 보면 돼요. 이게 황제가 원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학을 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결국에 황제의 입김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우리 알고 있지만 공산주의도 엄청난 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에서 학을 띈 사람들이 등장한 게 바로 공산주의였잖아요. 그 개념처럼 지금도 우리 자본주의 거의 끝을 가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완성되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시대로 지금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8, 94살 했을 땐 과연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가 조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한무역과 사신과 함께 방문한 외국 사신의 경우 표철의 수치만큼 무역하는 이 감한무역, 그러니까 조공무역과 감한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여러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 중에 뭐 이런 거는 감한무역이라 해서 물건을 딱딱 가져온 만큼, 그러면 네가 이만큼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이만큼 대주겠다. 이게 감한무역이에요. 표철에 정해진 수치만큼 준다는 거. 조공무역은 이 조선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가가지고 하면은 아 너희들이 이만큼 바쳤으니까 황제 위신에 맞춰서 너희들에게 이 정도 물건을 줄게. 이게 조공무역이고, 물론 이 조공무역도 명나라 초반만 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많이 뜯겨주는 입장이었어요. 왜 명나라가 전쟁을 한다 뭐 한다 할 때다 군마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막 제공을 했어야 됐거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했지만 이제 선덕제 이후부터 조금씩 괜찮아지더니 나중에는 조선에서 이 정도 갖다 주면 여기서 이만큼 주는 시스템으로 황제 위신을 챙긴다 해서 하는 시스템이 바뀌긴 하는데 그렇게 됐고, 중국은 끝까지 일본은 견제했기 때문에 이 감한무역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감한무역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 계속 외국인들의 난이 명나라 말기에 벌어지죠. 왜? 자기네들은 이 감한무역 이상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 시스템은 그렇게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공격하고, 또 명나라 내에서도 아 밀무역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지금 위에서 뜯어가는 게 얼만데 우리도 이제 몰래 무역하는 거 좀 봐주시오. 못 봐주겠다. 난리치면은 또 일본인과 손잡고 막 바닷가를 헤치면서 외구들이 날뛰는 시대.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의 시스템을 받아들입니다. 뭐냐, 4대 교린이다 해가지고 우선 명나라고 하는 친명정책, 4대 외교, 4대 외교. 너 명나라 우리가 번국으로서 확실히 당신 황제로 띄워주겠다 이거야. 대신에 우리는 이 번국으로서의 입장을 최소한 존중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은 너희들도 나한테 이걸 보내달라. 그래서 고급 물건들을 보내주고 우리는 명나라가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공무역 딱 시작하고 그 다음 일본과는 일본에 있는 물건들 중에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들이 뭐 구리 이런 것들. 일본이 옛날부터 구리 생산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리가 언제든지 빈곤했거든요. 그래서 구리. 그래서 구리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면은 우리가 쌀이든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 면포 같은 걸 주겠다 해가지고 삼포 아시죠? 삼포. 부산, 울산, 그 다음에 저기 해가지고 진해? 진해 쪽에 하나 해가지고 이 세 군데. 제포, 부산포, 연포 해가지고 이게 세 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을 열어줍니다. 요 무역도 가만 무역과 유사하게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양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일본들이 나중에는 계속 그 양 이상을 가져가고 배도 계속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초반에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는 어떻게? 사군 육진 지역에, 육진 요쪽 지역에도 역시나 뭐다? 여진 쪽에 문을 열어놔서 여진 쪽이 말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이런 걸 주겠다. 쌀이든 뭐 여러 가지 옷 같은 거, 옷에 들어가는 이런 걸 주겠다. 이래서 왔다 갔다 교류가 됩니다. 이렇게 교류가 돼요. 그래서 이 교류의 기본 정책도, 이 조선의 기본 정책도 결국에 뭐다? 요 명나라 시스템을 조선화 해가지고 주변국에 투영시킨 거예요. 주변국에 투영시켜서 우리 조선만의 어떤 이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조선 초반만 해도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었어요. 물론 명나라가 아우 너무 무섭고 좀 강하게 나오는데 하면 좀 물자를 더 주기도 하고 뭘 했지만 명나라와 우리는 어쨌든 니들이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실력도 있는 나라니까 내가 고개는 숙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독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그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리 외교를 통해서 명나라와의 교류를 좀 했고 이 북방과 일본에서도 굉장한 실리 외교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통제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조선 중기 후반부터 이 종교적인 숭배 사상으로 명나라를 승격시키면서 명나라가 하자는 대로 전부 따라가는 그자가 청나라한테 한 대 쳐먹고 결국에 국가가 그자 꼬꾸라져 버렸죠. 명나라가 북방에서 청나라 그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병력에 의해 가지고 명나라 군대가 매번 깨지는 걸 보면서도 아씨 우리 명나라 짱이야. 명나라 지지하겠어. 이러다가 그 정묘호란 때. 정묘호란 들어보셨죠? 정묘호란. 정자호란 전에. 불과 3만 명이 압록강 건너서 그 임진강 바로 앞까지 8일 만에 돌파했어요. 8일 만에. 그 사이에 있는 조선군들은 만나면 다 깨져요. 만나면. 3만 명한테. 나중에 이제 홍타이가 직접 10만 가까운, 7만에서 10만 사이의 병력을 끌고 오니까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다 도망갑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근왕군들을 찾아가니까 근왕군이 올 때마다 다 깨져요. 나중에 무서워서 근왕군들도 밑에 내려와가지고 아 왕이 이제 좀 항복했겠지 하면서 군대도 안 보냅니다. 결국에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항복.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불과 7만과 3만과 7만한테 조선이 정복된 거예요. 야 그래도 일본은 10수만 대군 보내가지고 막기라도 했는데 그 사이에 조선은 더 약해졌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종교적인 개념으로 외교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경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그 돈을 빼가지고 준비를 좀 해놔야겠어요. 여튼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만 해도 좀 나라가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 중심으로 상업을 천시하는 문화가 되면서 이 명나라, 조선이 같이 가요. 이 시스템을. 지금의 민주주의를 같이 가는 그 시스템처럼 뭐죠? 작업자족 시스템 그리고 성리학 요 개념으로 딱 느낌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 북방에는 몽골
이 몽골이 부원이 없어지고도 여전히 몽골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을 갖추면서 맨 명나라를 공격하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있어?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 여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얘네들 통제해야 되고 너희들은 얘네들 통제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진족 통제할 때는 우리한테 좀 발언권을 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해볼게. 그럼 여기서도 그래 너희들이 여진 통보를 일부 부분은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사군 육진 개척하고 할 때도 명나라에서 크게 통제를 안 했죠. 크게 통제를 안 하면서 사군 육진 개척하고 여기 여진족들을 여러 번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해가지고 조공도 바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조선시대 때죠. 그래서 조선조만도 이렇게 했고 명나라에서도 여기서 이 여진족을 받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적인 몽골.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와 비슷하게 이때도 이렇게 동맹국과 이렇게 요거 동맹국은 아닌데 결국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청나라 황제가 홍타이지가 황제 되기 전에 몽골까지 정복시켜가지고 몽골이 항복하죠. 몽골이 항복해서 대원제국의 그 옥세를 바칩니다. 쿠벨라이 칸이 사용했다는 옥세를 딱 바치면서 몽골이 항복해요. 몽골이 항복하면서 이 홍타이지가 어떻게 돼? 자기가 밑에 있었던 여진족, 한족, 더해서 몽고족까지 거느리면서 이 최종 완성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군대를 그대로 조선으로 밀고 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두 나라가 또 결합을 한다. 그래서 몽골 황비, 이 여기 황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게 되죠. 이런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명나라와 조선이 함께 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때는 경작지 확보가 진짜 중요했어요. 경작지 확보. 왜? 과거에 고려시대 때 경작지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움직이면서 과거에 살던 내 고향이란 개념이 사라졌거든요. 우리 6.25 터지고 나서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시죠? 내 고향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내가 자란 고향이 달라진 것처럼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작지를 확보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 수 있게 지원하긴 해요. 이게 뭐냐? 가족주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유교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도 유교 질서는 제사 문화를 통한 그 그릇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그걸 중시하는데 그 개념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교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 다시 가족주의의 가족 마을 더 나아가서 국가가 회복되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봐도 이때 보면은 공양왕 이때만 봐도 토지 결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세종 쪽에 갔다면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뒤에 가서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실제로 세금을 걷지 못해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종조 때 가장 잘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교 사상 보급과 재산 문화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귀족들도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양반뿐만 아니라 전국에 좀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를 좀 치러야지만 대접받는 문화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현대까지도 이어왔다가 요즘에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는 있는데 제사문화. 제사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유교질서가 확립되고 조선 전반이 유교질서를 하나의 사상으로서 통합시키는데 성공하는 것도 이 제사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들도 어떻게? 분천사기에서도 제사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이 분청사기 중에 이 제사 그릇들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릇들 보신 적 있으세요? 분청사기는 아시는데 아마 제사 그릇 분청사기는 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 그릇 자체가 그렇게 주목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 분청사기 제사 그릇들이 은근 A급 박물관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고 가끔씩 전시장에 나오긴 하는데 격조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릇이 격이 있어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릇들을 보면은 제사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입니다. 이게 뭐 상준이라 해서 코끼리 형태의 닮은 그릇. 요거는 작이라 불리는 그릇이죠. 그리고 여기 뭐 괴, 뭐 보, 뭐 이런 그릇들이요. 이게 전부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들인데, 당시에도 제사에는 청동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청동기. 유기 그릇이나 청동기를 올려야 되는데, 청동이라는 게 워낙 구리가 우리나라 안 만들어지니까, 없다 보니까, 도자기로 생산하는 거죠. 왕실에서도 도자기로 생산을 할 정도였어요. 도자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제사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들이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 코끼리 잘 만들었네, 차르그로 만들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고 유교 실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릇으로 제사 그릇으로 제작된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격조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물론 이 그릇들은 실제로도 이렇게 청동기 형태를 그대로 모방을 했어요. 보시죠. 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괴. 이거는 땅을 상징해요. 땅은 네모나다. 괴는 뭐다? 하늘은 둥그렇다. 그 다음에 작. 작은 여기면 자귀 할 때 그거 있죠. 막 공후백작 할 때 뭐 그 자귀절 있잖아요. 그 자귀를 할 때 이렇게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줬다는 그릇이라 해가지고 작. 작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상준. 코끼리 형태. 상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 코끼리 닮은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제사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그릇들을 제작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결국에 뭐다? 유교 사상 보급과 제사 문화. 기본적으로 조선 초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봤던 이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릇들이 분청사기로 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분청사기가 당시 시대의 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단순하게 나온 그릇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청사기는 이런 유기 그릇들을 모방한 형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릇들도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 순간 만들어지기 전에는 분명 분청사기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지만, 청자가 있었죠. 청자. 분청사기처럼 생긴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의 청자. 그 개념의 청자가 여전히 조선초에도 유지되고 있었어요. 공안부라고 불리는 건 이 정종이라고 들어보세요. 정종. 태종 이방원의 형입니다. 이성계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성계의 막내 아들 처리하고 이방원이 왕에 올라가기 약간 껄쭈르장스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이 정종을 왕으로 딱 삼고 왕이 나중에 정종이 이제 형제한테 넘긴 게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는 건데 그 정종이 이방원한테 왕위를 주고 상왕으로 물러나요. 상왕으로 물러난 1400년부터 정종이 죽은 1420년까지 공안부라는 부서를 운영을 했는데 그 관청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 예를 들면 정종이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대주는 거야. 거기서 바로 나오진 그릇이 바로 저겁니다. 어때요? 그릇 형태가. 정종이면 꽤 레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왕의 형이고 왕도 한번 했었고 물론 물왕이라 쳐더라도 어느 정도 이름 그 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 정종의 후손들이 여러분 정종의 후손들이 5대 넘어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 볼 수 있게 되면서 과거 시험 합격해 가지고 뭐 활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 정종의 후손들 중에. 그래도 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냥 전주 씨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나중에 문과, 무과 합격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종. 근데 이렇게 레벨이 있는 사람이 돼도 상황 시절에 사용했던 그릇 레벨이 요 정도였다는 겁니다. 거칠고 그릇도 이쁘질 않아요. 둥그랑 완벽한 형태가 아니고 삐뚤어져 있는 그릇이고 안 내부도 막 이래요. 이거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봤던 그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의 그 묘에서 사용하던 그 그릇과 비교해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다. 물론 조금 더 뭐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정종 그러니까 1400년부터 1400년 20년 사이에 그릇도 요 정도 레벨이었구나. 그러니까 15세기 초반에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청사기 수준은 아니었네. 그걸 보여주죠. 이 경승부는 1402년 태종 2년이죠. 원자 교육을 위해 설치된 관청으로 1418년에 순승부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1402년부터 1418년까지 만들어진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 분청사기 느낌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이 도장으로 찍어는 이런 기법도 나오고 이 분청사기 기법이 나와요. 즉 아까 전에 요거는 그보다 조금 전의 물건이고 아마 이게 1400년에 그래서 좀 초반 물건이구나. 그리고 이거에서 조금 1410년대에서 20년대 넘어가면 아마 요런 그릇으로 발전했구나 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가 약간은 더 업그레이드는 됐다. 미감이나
그릇 형태도 조금은 더 예뻐졌다는 겁니다. 이 분청사기가. 이 경성부 그릇이 있고, 그 다음 덕령부입니다. 덕령부는 단종. 이 단종이 상황이 돼요. 단종이 상황이 된 건 왜 상황이 됐을까요? 예? 어디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단종. 맞습니다. 세조. 세조가 쿠데타 일으키고 또 자기가 왕이 되죠. 왕이, 맨 처음에 영의정 하다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자기의 조카였던, 원래 왕이었던 인물을 상황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죽이죠.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때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55년부터 1457년까지 운영됐어요. 이 덕령부가 새겨져 있는 그릇은 요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그릇은 좀 어때요, 이제는? 많이 예뻐졌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청사기 그릇입니다. 즉, 분청사기는 1400요 태종 시절 때만 해도 여전히 요 정도였는데 종 왜 이리로 갔어? 여기 봐봐. 단종이 상황이 된 시점, 즉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난 시점부터는 그릇다운 그릇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 단계에 있었던 왕은 누구였을까? 그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다. 그래서 이 세종, 1418년에서 1450년 요 사이에 분청사기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완성이 높은, 또 저기 국립중앙박물관 봐가지고 오 진짜 잘 만들어서 예쁜데 하는 분청사기는 바로 이 세종조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세종조 때 드디어 그릇이 어느 정도 구별되는 그릇으로서 과거에 고려청자의 후손이 아니라 조선의 그릇으로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분청사기고, 이렇게 된 개념 중 하나는 분명히 세종이 이런 그릇을 원했다는 겁니다. 즉, 세종은 당시 나라를 개국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조선 스타일, 고려의 풍습과 문화를 조금 끊어내고 조선식으로 문화를 정립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음악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죠. 나중에는 뭐도 해요? 한글까지 창제하죠. 이 과정들이 전부 한반도의 새로운 왕조인 조선 스타일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문화적 개념으로서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릇도 그래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였던 이런 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계속 그 왕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신에?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왕실의 그릇도 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릇도 여전히 뭐다? 과거에 봤던 분청사기라고 뭐 이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상 고려청자의 그거예요. 고려청자의 그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구별나는 어떤 그릇을 제작해야 될 당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종조 때 그런 노력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조 때 그 노력은 결과물이 결국에 만들어진 게 요거다. 보십니다. 이런 거. 실제 세종조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종조 하면은 아 한국의 전성기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절은 뭐 다 있었죠. 고구려 때 평양, 고구려 평양이 수도가 돼가지고 막 저기 뭐 중국에 있는 북이 이런 나라, 그리고 저 밑에 백제와 신라도 꼼짝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장수왕 시절, 그 평양시대. 그때가 아마 우리 한반도의 기반으로 한 나라 중에 가장 강세하던 어떤 지역 중 하나가 아니었고 싶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문무왕과 그걸 해가지고 성덕왕까지 시절. 그때 또 엄청 우리가 부강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고려 때. 고려 때도 그 여요전쟁. 요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약 100년간 최고 전성기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우리가 생각하는 전성기가 뭐냐? 이 조선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세종조부터 세조, 애종 뭐 있지만 성종까지. 그 시대가 우리나라 또 다른 전성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에 태어나야지, 그나마 좀 살만하지, 우리가 진짜 재수없게 인조시대에 태어났다. 야,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죠?
왕이 태어나서 딱 봤는데 왕이 인조다, 선조다. 아, 심각하죠, 심각해. 태어났는데 고려 말에 충자 돌림의 충자 돌림의 왕들 세계에 열렸다. 그럼 내가 고려인인지 몽골인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살고 있죠. 그에 비하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면 그래도 사회가 활달하고 내가 어쨌든 뭘 하면 할수 있는 시대의 느낌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대 보시면 한반도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하니까 영토도 확보하고 사람도 많이 죽입니다. 이 사군육지 개척하면서 여기 살던 여진족들이 막 쫓겨나요. 우리 여기가 절대 우리 한반도 영역 안에 들어가지만 이 당시에는 한반도 영역이라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때저 평양 아래쪽으로 갖고 있다가 대동강 아래쪽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고려시대 때 압록강까지 해서 의주해서 여기까지 장악했고 천천히 올리면서 하면서 여기 원래 살던 집단이 누구예요?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예전에 말갈이었죠. 말갈. 말갈, 여진. 근데 이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을 불태우고 하면서 조금씩 올린 거예요. 옛날이었지만 미국으로 치면 인디언들 내쫓듯이 올리면서 이 안에 있는 땅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여진들이 다 살았어요. 여진들이 쫙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고구려는 이 고구려로 하면서 이 말갈족들을 다 거느리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 공격하고 어디 공격할 때 말갈을 끌고 와요. 고구려인들이 딱 해가지고. 근데 왜 우리는 이 여진족을 막 쫓아다니려고만 했지? 얘네들이랑 통합해가지고 그 위대한 어떤 거대한 국가를 만들려는 개념까지 못 만드는 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진족을. 물론 여진족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도 복속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는 했는데 그 이상의 개념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종족을 따분하게 좀 작게 만들어서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됐는데. 여튼 이 사군육진 하면서 개척을 했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진족들을 또 척살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개척하고 난 뒤에도 요 위쪽에 뭔가 벌어진다면은 또 이렇게 군대들을 이런 식으로 파병을 해서 공격합니다. 여기 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화 아니에요, 사실. 명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여진족이 사는 공백지라고 보면 돼요, 공백지. 지금 중국이 뭐 이래가지고 지도를 다, 지네 지구도를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공백지죠. 여진족이 사는 공백지. 이 공백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면목상은 공백지인데 명나라가 이 시대는 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대충 니들이 통솔하는 지역이긴 한데 우리 조선이 이런 명목으로 공격하겠습니다 하고 사신을 보내면 명나라에서 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땅들이라 이거죠. 근데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당장 이 개성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평양까지 우리가 정복하고 싶어도 미국 뭐 이런 나라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다뭐 사신들을 파견해가지고 절대 이거 해가지고 그 정도만 하지 우리는 더 이상 안할 것이다 이런 식의 그걸 안도를 해놔야지만. 북한과 뭐가 되지? 아니면 안 돼요. 예전에 동독, 서독 할 때도 서독이 온갖 그 외교관 다 보내가지고 동독 그거 한다 해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저기까지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믿어라 하면서 그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 아시죠? 우린 공도 안 들이고 있어요. 아무 공도 안 들이고 북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중국과는 조선과는 상당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진족 정벌하겠다면은 중국에서도 명나라에서 그래 조선의 의도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군육진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거 독자적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막 군대 보내고 하면은 명나라 견제받아요. 이게 작은 나라가 갖고 있는 숙명입니다. 작은 나라는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까불면 안 된다. 진짜입니다. 까불면 한대쳐 맞으면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까불면 위험해요. 그래서 명나라랑 꾸준한 매결 통해 그걸 만든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잠깐 쉬고 또 이야기를 할게요. 예.